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커밍에 있는 아주 당장 이사가도 좋을 집을 발견을 했어요. 숲속 같은 뒷마당과 밝은 지하실, 그리고 리모델링 된 화장실과 넓은 부엌. 같이 보시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부엌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커요. 집은 오래되긴 했는데 부엌이 정말 여기다 상 피고 집들이 해도 될 정도로 엄청 크다는 거. 네, 그리고 집이 약간 지대가 높아서 되게 밝아요. 네, 천장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집이 밝아요. 그리고 빨간색이라 사진에선 되게 촌스러운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자주 색깔이 되게 예쁜 자주 색깔. 집이 높은 게 뒷마당. 뒷마당이 정말 넓어요. 창문도 최신.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주 최신은 아니지만 오래된 거 아니고 다 바꾼 거고, 여기 아래 다른 집이 이렇게 지대가 좀 낮죠. 이 집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밝아. 여기가 다이닝 테이블 놓는 공간인데 이 색깔이 사진에선 촌스러웠는데 잘 어울리고, 부엌하고 다이닝 테이블 그리고 거실이, 요 부엌하고 다이닝 테이블 놓는 곳이 상대적으로 넓으면서 거실은 좀 작아요. 작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게 주 공간이 여기랑 여기 부엌이니까 거실 작은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여기가 이렇게 뭐 꼭 커야지 좋은 건 아니니까, 여기 거실하고 오피스룸. 거실이 좀 작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저기가 확 트여가지고 거실이 작아도 답답한 느낌이었고, 여기가 이제 오피스룸. 좀 세간살이가 많아요, 이 집이. 이런 거 다 치우고 나면, 책상도 치우고 나면 여기가 펑 뚫려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타입. 네, 이렇게 거실에서 들어와서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들어와서 왼쪽 오피스를 지나 부엌 쪽으로 해서 보면 여기에 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게스트룸, 손님 방. 게스트룸인데 창문이랑 블라인드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블라인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블라인드. 사용하기 편하게 창문도 되게 잘 열려요. 열어봤는데 여기는 이제 게스트룸이고 화장실. 화장실 타일도 너무 예뻐요. 다 새고야. 이것도 정사각형. 욕조도. 세면대도 깨끗해요. 집을 팔기 위해서 한 건지 사용하던 건지 하여튼 미국 분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예쁘게 쓰시고. 이쪽이 보자. 여기가 거라지. 거라지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라지에 집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 거기도 살맛이 이렇게 잘 안 꾸며요, 거라지에. 이분들은 정말 거라지조차도 너무 잘 꾸며 놓으셨어요. 거실 블라인드도 이게 옛날 게 아니라 최신이에요. 모기망 있는 블라인드. 그래서 이게 움직이기도 되게 쉽게 되어 있고 아주 부드러워요. 밖에 전망도 지금, 네. 앞마당도 작은 게 아니고, 네.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도 너무 좋네. 마당 바라보는 풍경도. 섭디비전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되게 아기자기 옛날 스타일로 지형 그대로. 지금은 평평하게 집을 져서 다 똑같이 지는데 지금은 집마다 다 틀려요. 이게 옛날 집이라 저는 이런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와, 바로 들어가서 2층은 넓은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집에 저쪽이 천장이 높아서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느낌은 없지만 충분히 좋아요. 여기가 안방. 안방도 블라인드 안방은 옛날 거다. 네,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거.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새고야. 두 개, 하나 둘. 여기도 화장실이 다 새고예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화장실이 새 거고, 더 좋은 거는 짜자잔. 욕조가 밝아요.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 목욕을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샤워대도 이거 프레임 없는 거 최신형, 정말 최신형이고요. 이 집의 또 특이한 점, 세탁기랑 건조기가 옷방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삼성 거 최신형이네 이것도. 이게 되게 낯설어요. 이런 집 처음 봤어요. 옷방에, 그것도 안방 옷방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가 있는데 구조도 특이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바로 건조기에서 옷을 빼서 여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낯설긴 하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건조기, 세탁기가 옷방에 같이 있는 스타일 처음 봤어요. 이런 집. 근데 너무 마음에 들고 어쨌든 이 화장실, 안방 화장실이 대골만에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부엌 크고 안방 화장실 크고 깨끗하고. 아, 이사 오고 싶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작은 방 들어가는데 방 하나, 그리고 여기 방 하나, 두 개. 두 개가 화장실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도 되게 밝아요. 이 밖에서 창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쵸? 엄청 밝고. 특이해. 이 집 구조가 참 특이한 게 방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요. 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저 집 중에 방에 이렇게 세면대, 각자 세면대가 있고 요 화장실을 문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랑 욕조 굉장히 커. 욕조도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이쪽 방도 여기 세면대가 있어. 방에. 그러니까 엄청 편해요. 이거 집 사갖고 홈스테이도 되겠는데? 학생들? 각자 방 완벽하게 하나씩 세면대까지 있고 화장실만 공유하고. 여기도 굉장히 밝아. 그래서 방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네, 아주 큰 구조는 아니지만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세면대가 있어서 화장실 공유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네. 여기가 지하 거실. 지하가 우리 집 같아요. 너무 밝아가지고. 거실 겸 여기 운동기구 이렇게 놓고 쓰는데 어둡지가 않아. 지하가 엄청 밝아요. 엄청 넓어 지하 거실이. 위층 거실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백야드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훤해요. 한국의 반지하 스타일인데 반지하도 아니고 거의 뭐 우리 집 수준의 밝음. 네, 여기 가보면 쭉 복도에 이거는 보일러실 겸 창고. 그리고 여기는 창고. 아, 창고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수납장도 다 있어요. 와. 여기도 창문이 집이 많다 보니까 되게 밝은 거예요. 지한데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림이 약간 아시아 한국 그림 같으네? 그쵸?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 그림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봤던. 이쪽에 가면 이렇게 방처럼 방이에요. 방으로 꺼내서 써도 될 것 같고요. 맞은편에 조그만 부엌처럼. 그리고 여기는 완벽한 화장실. 네, 세면대랑 목욕탕까지 있어요. 거의 두 세대가 살거나 아니면 여기는 렌트를 줘도 될 것 같아. 여기 방으로 쓰고 화장실 꾸며져 있고. 아, 완벽해요. 이거 김홍도 그림 같아. 꼭 김홍도 그림. 가짜겠지만 진짜 아니야 혹시? 어디 보자. 넓은 부엌에 수납장들이 곳곳에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와인 냉장고와 얼음 냉장고가 따로 있었고요. 저렇게 워머기도 있었어요. 오븐에 빵을 치울 수 있게 워머기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세밀한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집에 후드가 밖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환기가 잘 안 되는데 이 집은 밖으로 후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이렇게 틈틈이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간만에 찾았습니다. 이사 갈까요? 여기 차 대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한 열 대는 되겠다. 차고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 차고에 차 잘 안 되지. 한 열 대는 차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
뒤에 더 이쁘다. 마치 내 집처럼 지금 막 소개하고 있어. 뒤는 더 이뻐. 근데 이분들이 집을 팔려고 바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되게 정원이나 이런 걸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너무, 여기가 물 많이 오면 이렇게 개울이 생길 것 같죠? 응? 계곡 느낌이지. 이런 거는 진짜 살면서 조금 조금씩 한 거야. 이 사람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아, 마스크 빼고 좀 걸어보자. 이거 완전 운동 산책로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산책로를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 산책로를 다 만들어놓고 비가 많이 오면 여기로 우리 개울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아, 개울을 만들어도 될 것 같지?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해놔서 되게 안전해요. 뒤가 넓어도 되게 안전해. 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건지 모르겠어요, 뒤가. 응? 사실 뭐 쓸모없는 땅이긴 한데, 이게 좀 쓸모없는 땅이긴 한데 그래도 산책로 하기에, 아니면 여기를 다 재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어? 여기까지 이렇게 철망으로 해놨어요, 경계를. 저쪽은 다른 섭디비전인데 굉장히 프라이빗이에요. 그러니까 사생활 보고 이거 우리 토끼 여기서 그냥 풀어놓고 키워도 될 것 같아. 23년 우리 토끼를 정말 이 마당에 풀어놓고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와, 저쪽 마루를 사실 다 잘라버리면 아주 넓게 뒷마당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마당이 거의 뭐 원에 있고 될 것 같아. 엄청 넓네. 와, 저희 아빠 엄마 오시면 이거 다 잘라서 밥 만들자고 하실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부터 뒤에서 보면 이게 지하 1층, 2층까지 있는 거예요. 지하가 여기 반자 같아서 여기도 아까 그 집처럼 지하가 굉장히 밝아. 그리고 어제는 나 자세히 안 봤는데 돌담이 이렇게 튼튼하게 잘 해놨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면 하나씩 가든을 만드신 거야. 시골길처럼. 그러니까 이 집이 43만 불이 나왔는데 한 39만 불이면 딱 좋을 것 같아.